Thank you. 100회를 맞은 소감이요. Yeah, no, this is really cool. I didn't know we would actually get to number 100, but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you know, have such a great experience with being in TV and talking t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yeah, it's been great. Thank you so much. 와, 아카데미 시상식 같다. Like to thank my mom and my dad, and my cousin. 네, 시카고대학교 국제학부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에서 아니 발음이 엄청 사람이야. 오, 우리나라 대학원생 같아. 대학원생이죠. 우리나라 대학원에 다니는 사 학생이죠. 그러니까 눈 감고 들으면 눈 감고 들으면 한국인. 오, 진짜. 타일러. 타일러는 영재 아니고 천재 아니에요? 타일러는 할 줄 아는 언어만 해도 네. 영어, 불어. 한국어, 불어. 아, 일본어 원서로도만. 벨기에 갈 때 그 타일러가 혼자서 그 네덜란더를 네덜란더까지? 잠깐 하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양재디어, 요 또르체나. 역시. 세토? 역시 복구, 땡큐웰. What is it most like her beer? 진짜 영재죠. 그냥 너무 쉬운데 영재. 그냥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약간 바보 같거나 재수 없거나. 바보 같지. 타일러 뭐 영재 에피소드 있어요? 네? 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많아. 있죠 있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해줘. 얘기해봐. 아, 전 두 살 때 문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와. 두 살 때 어머니 때 아니야? 네. 두 살 때? 때때기 놀 때 아닌가? What is that? 막 이렇게. 우와. 아빠 이게 뭐야? 간단한 세 마디, 네 마디 문장으로. 그때 와, 영어를 더 잘했겠다.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세 살 때는 영어 문자 쓰고. 우와. 정말? 그러니까 기술적인데? 제가 뭐 일거양득. 수어지교. 발본색원. 동상이모. 전원지간. 일석이조. 조삼모사. 근묵자흑. 빨리. 시간 제한입니다. 대구우후. 구사일생. 뭐지? 성서목수를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자 성어를 잘하는 그런 군계 일학 같은 학생이 되려면 공부에 있어서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일취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강 불식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야, 과일맛 그 평균수가 독일 거였군요. 네. 와. 새로운 사실. 찾아보니까 그게 네.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코카콜라가 그렇게 독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위키백과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걸 한국말로 찾은 거예요? 영어로 찾은 거예요? 스페인어로 찾죠. 대반전! 최근에 설정을 바꿨어요. 최근에 설정을 바꿔놨대, 스페인어. 지니어스. 부럽다.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쿠지 되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제가 미국식으로. 잠깐만요. 아까 중국 사람들이 다 싹 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국식이었는데 이게 왜 미국식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진 않아. 블링링으로 어디서 왔어요? 블링링. 미국에서 왔죠. 미국에서라고. 아니, 저기 미국에서 왔잖아요. 뭐가? 타일러 짜증났어요. 예, 기회된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귀족 문화였다 보니까 귀족들은 원래 돈을 숨기는 게 예의였고 그래서 원래 성 안에서 숨기고 옛날에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 옷은 더러운 옷 입었었어요, 귀족들이. 왜냐면 돈을 같이 입으면 귀족 아니고 부자는 아니다. 얘네는 새로운 부자들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쉽게 돈이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로 미국은 돈의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랑 되게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가면 놀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확 되면 이게 표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다 욕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았기 때문에 또 이게 미국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 많기 때문에 약간 아이콘이 됐다고 말할 수 있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당연히 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 있죠. 뭐 페리스 힐턴이나 막 그런 사람을 보면 포메레니안 강아지를 막 2,500만 원에 막 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보는 것들이 당연히 할리우드나 아니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로스베가스 뭐 뉴욕이라는 데를 가면은 나 이렇게 이걸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는 당연히 있고 유럽에 가면 그건 있을 거예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거 사실은
라이프스타일이고 사고방식이에요. 저도 그래서 기움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 내 라이프스타일 바뀌면 그러면 너무나 큰 영향 미치기 때문에 결혼하면 본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결혼하고 계약서도 이게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바뀌어서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왜냐면 다일로 바뀌었고 그렇게 들리니까 그러면 다일로 다르게 얘기 알아서 정말 권리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여보라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좀 튼튼한 차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SUV 샀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냥 SUV 필요 없고 나 그거 팔았어. 왜냐면 우리 미니멀하게 살아야 돼. 그래, 큰 차 필요 없어. 그래, 미니멀하게 산다는 거는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치. 근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물을 본인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팔겠다,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비중상이잖아. 아니. 그래서 비중상이잖아.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상의하지 않고서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일러, 우리 비중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야. 이 사람이 대화 없이 결정한 거야. 그래서 와이프 친구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신념을 결정한 거지 행동을 다 결정해버린 건 아니잖아. 공유하는 그러니까 다일러 씨 말은 어쨌든 그 신념,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신념을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명문대학생 다일러? 전 세계적인 명문대 아니겠습니까? 다일러 얘기 듣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갑의 입장에서. 아니, 미국은 그렇게 막 명문대에 대한 그 열망이 많지 않은데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거죠? 뭐 저는 그냥 그냥 다니게 됐어요. 사실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왔어. 어디 학교인지 아니 주립대학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시카고 대학교 출신이에요. 거의 유명한 줄 몰랐지. 대단하시구나. 시카고 불스 그거 있는 데잖아요, 그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에. 좀 팁을 준다면. 아, 사실 저는 명문대 출신. 입학을 전혀 보는데 특별히 한국 지원자들 빼고 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통 왜냐면은 지원서가 거의 똑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양식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복사 붙이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을 붙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절대 양식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원자를 보는데 학교는 또 한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구성원이 되기에는 그런 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꼭 자기 사연 자기의 독특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라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공부다. 지금도 장유한 똑같이 저희한테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과연 그렇지. 성공의 길이 행복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행복다. 사실 이렇게 주거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만은 성공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성공을 시킬 수 있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거기에... 저기야... 참신하다, 참신해. 자, 타일러 와보세요. 너무 모든 게 똑같다고 막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요?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간 관리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살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시간을 막 쓰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약간 비교의식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정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알베르토. 왜 정상이냐면 타일러 넘어갔어요. 타일러 누르셨어요.
하셨어요. 고마워요. 귀가 얇은데 사장님. 1인자 욕심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내가 잘했다라는 거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거를 1등 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2인자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내 말이 스트레스니까. 그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는데 거기 말고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